이거 뭐야 뭐야 시술에 100%란 게 어딨어. 아 솔직히 미안해. 그런데 필러빨 잘 받을 사람이 있긴 있어. 아름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용시술 10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보다가 여기에 해당되면 100% 성형 성공합니다 라는 제목을 봤어요.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제목만 한번 빌려봤습니다. 필러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모든 상황에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 영상의 내용까지는 보지 않았어요. 내용까지 보면 그 내용도 저랑 제가 비슷하게 할까봐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 영상을 다 찍고 내용도 한번 감사히 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도 누를게요. 자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100% 필러 성공한다. 필러 시술 받기 좋은 조건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른 얼굴입니다. 필러라는 게 얼굴에 뭔가 넣는 시술이다 보니까 얼굴에 볼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얼굴이 통통한 분이라고 무조건 필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통통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얼굴이 좀 더 통통해 보이지 않은가 계속 감시하고 의심하면서 시술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얼굴이 마르신 분들은 일석이조가 될 수가 있어요. 컴플렉스도 개선하고 얼굴에 볼륨감도 더하고요. 그러니까 마르신 분들은 대부분 성공하실 얼굴인 거죠. 특히 얼굴이 통통한 분들 중에서 제일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팔자 위에 살덩어리입니다. 아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이 부분이요. 제가 사진으로 한번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따로 이름이 없어서 한스일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저희 채널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한번 네이밍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지금 찍고 있는 중이라서 조만간 영상 올릴 거예요. 그때 보고 싶으시면 뭐죠? 좋아요. 구독. 자, 이 부분이 통통하면 여러 가지 제한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지방이식을 하거나 뭐 뭔가 넣었을 때 이 자리가 통통하면 예쁘다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원장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인위적으로 이 자리를 뭔가 넣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점점 조금 튀어나왔던 분들도 처져서 자꾸 앞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게 튀어나오면 할 수 있는 시술의 제한점이 많이 걸립니다. 자, 필러 시술을 하기 좋은 조건 두 번째, 필러를 조금만 해도 모양이 나올 얼굴인 경우에요.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새로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요. 눈밑 앞광대 필러를 예를 들면요. 눈밑 아랫부분이 일부가 꺼진 사람이 시술이 쉽고요. 앞광대 자체가 납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눈밑 앞광대 자체가 납작한 사람들은 납작한 이 부분의 뼈까지 같이 만들어줘야 예쁜 모양이 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는 경우에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럼 이미 거의 다 돼 있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더 안전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이 더러운 새. 저도 외모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야죠. 자, 세 번째로 소량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시술하는 거죠. 물론 여러 번에 걸쳐서 하면 여러 번 오셔야 되고 여러 번 아파야 됩니다만 그런데 모양만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소량씩 나눠 시술하게 되면은 제가 앞으로 먼 미래의 일을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모양도 다 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거를 눈으로 다 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 약간 시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합니다. 가장 예쁜 모양을 만들기도 쉽고 유지도 더 잘 됩니다. 내 얼굴이 어색하지 않은가 중간중간 확인도 가능하고요. 소량씩 시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원했던 얼굴이 이게 맞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약간 욕심을 덜 부리는 겁니다. 성형 수술이나 시술의 실패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덜 예뻐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 어색해지는 게 실패다라고요.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100점까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좋아요. 85점에서 90점까지는 어색함이 거의 뭐 안 나타나다가 90점에서 100점 가려고 하는 사이에 어색함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마지막 작은 욕심에서 어색함이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유행을 너무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의 유행도 약간은 창조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전혀 못 들어본 시술이 갑자기 유행한다거나 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은 이상하거나 과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전에 제 영상 중에 볼록 이마, 뾰족턱, 지렁이 애교살, 입꼬리 필러의 운명이라는 영상이 있었죠. 그런 시술들은 당장은 예뻐 보이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게 조금씩 부족한 듯하게 하는 게 나중에 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패션도 그렇잖아요. 유행하는 패션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예뻐 보여도 시간 지나서 보면 좀 어색하고 촌스러운 경우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필러에 알러지가 오거나 또는 잦은 알러지로 인해서 석회화나 유과종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것은 죄송하지만 100% 다 막을 수는 없어요. 알러지가 자주 온다 싶으면 필러를 그냥 녹이는 게 좋습니다. 괴사, 실명, 알러지, 섬유화 등의 부작용은 제가 1년 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요약하겠습니다. 필러 시술 성공하는 경우 첫 번째, 얼굴이 마르면 좋다. 두 번째, 필러를 조금만 해도 모양이 나오는 경우 좋다. 세 번째, 단계별로 나누어서 한다. 네 번째, 욕심을 덜 부린다. 아로미님들이 궁금한 내용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댓글 많이 적어주시고요. 아름닥터 인스타그램도 놀러와주세요. 아름닥터의 5분 근황이라는 일상 채널에도 가끔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